코로나 이전에는 75% 정도가 외국인 이중이었어요. 외국인 수강생.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 비중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한국인 수강생들로 채워져 있다가 요즘엔 다시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50% 정도가 네, 외국인이죠. 너무 많죠. 그런 분들 네,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리아킴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한 강사분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유튜브로만 보다가 왔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정말 꿈 같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스타일들을 좋아해보고 이런 춤을 정말 배워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외국인들 특히 정말 많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진짜 그 댄스 씬의 트렌드를 한국에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심한 말이 아닐 정도로 뭐 콘텐츠의 힘이라던가 댄스 콘텐츠 틱톡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찾아오는 거라던가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 댄스 스타일들이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댄스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댄서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초청해서 저희가 주최해서 행사 같은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활동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잘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조금 뭐 일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비자 같은 거 뭐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교를 선택해서 한국으로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좀 비자 문제도 해결이 편하니까 원래 목적은 춤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이 너무 멋있게 잘 활동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K-POP뿐만이 아니라 지금 K-콘텐츠 전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생각해. 뭐 영화도 그렇고 이번에 피지컬 백이 넷플릭스에서 예능에서 1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국 콘텐츠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댄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다 알려진 게 일단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들은 그전까지는 좀 댄스 매니아들을 위한 교육 형태가 더 많았다면 저희는 좀 더 오늘 춤을 처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혹은 커리큘럼을 할 수 있게 강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게끔 뭔가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안무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가 스텝 바이 원밀리언이라든가 러너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이제 최영준 선생님이 뚝딱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정말 처음 배우는 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스텝 바이 클래스는 정말 춤을 나 진짜 오늘 진짜 나 용기 내서 한번 배워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들어오셔서 너무 재밌었다. 물론 좀 어렵긴 했지만 따라갈 만했다, 괜찮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서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게 원밀리언에 직접 오는 거가 물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는 분들은 감사하긴 하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홈댄스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좀 집에서 편안하게, 또 부끄러워서 못 배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좋아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모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제 영상을 또 하루 이틀 안에 커버를 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거나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이미 또 해외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없어도 그냥 동영상만 보고도 그걸 따서 배우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미있거나 혹은 더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동안은 저희가 팬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그런 니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라던가 혹은 그런 콘텐츠, 그런 것들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